이 나라가 좋은 게요. 다들 억울해. 다들 저 꼭대기가 자기 자리라고 믿고 살아. 그 돈 세탁.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내 인밀류가 있어야 하는 거야. 있는 놈이 밥값 내는 거 봤어? 돈은 아쉬운 놈이 찾아와서 쓰고 가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재벌 해체하라고 대모하고 욕하는 거니? 속은 부러워하면서. 사람이고 말이고 씨가 좋아야 돼, 씨가. 자기가 백날 땀 흘려봐야 저놈 몸속에 있는 한인석 피 한 방울 느끼겠다. 그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 이 나라가 좋은 게요. 다들 부족해. 자기 가진 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주저만큼만 하자. 응?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거야.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망이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힘을 주었습니다. 제안 사적인 거니? 너 나 좋아하니? 국회의원이랑 해본 적 있어. 정태준, 좋니? 네가 그 괜찮은 사람 인생 망칠 뻔했다? 너처럼 어집지 않게 능력 있는 애들이 인생 고달파시는 거야?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자기가 백날 땀 흘려봐야 저놈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못 이겨.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재벌 해체하라고 대모하고 욕하는 거니?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We used to feel our world is real. 뭔가 이렇게 야망과 욕망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하나가 있었고, 또 장태준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야망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캐릭터라 좀 크게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에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좀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제 교수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어떤 시민 경제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시민은행이라는 시민을 구제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하나를 뭔가 잘 이루어내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입문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뜻을 굉장히 크게 품어내려는 어떤 욕망이 태준에게는 큰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수연의 최종 욕망은 커리어적인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그녀가 있는 환경은 다른 이들은 조금 더 쉽게 기회를 얻는 금수저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욕망들이 그녀 안에서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 전작들과 다르게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가장 화려한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또 미술관 큐레이터, 수석 그 큐레이터 직업에 맞게 의상과 헤어, 또 정확한 의사선다, 좀 이런 거에 중점이 됐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파트너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남매 같은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두 분 다 15년 넘게 다 주연 배우들을 하신 분들이어서 네. 아, 이 조절을 하고 맞추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이렇게 쉽게 또 굉장히 에너지 있게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케미에 대해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모두들 걱정 없이 마무리하기까지도 모두들에게서도 그냥 아 자기들이 옆에서 봤을 땐 좀 이른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들에게 질문하면 아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질문을 하면 여기서 말 거면 오지도 않았어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계속 위를 보게 되는 그 동력이다 라는 것이 영화의 대단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류사회라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재벌들도 계속 암투와 또 나아가야 되는 더 얻으려는 것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제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끓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서 평범한 한 캐릭터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작동하는 계기가 되면서의 그 거침없이 가는 어떤 지점들, 그것이 저는 관객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감보다는 지금 연민이 들었어요. 그 연민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공감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을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욕망 덩어리를 만날지는 몰랐어요. 포인트가 장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액션이나 또 CG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스케일링이 큰 영화도 보시지만 또 감각적인 부분들도 전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자면 수혜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거리 파워풀한 육상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정말 옆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쭉 내달리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니셨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도 또 그런 지점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오빠. 눈과 마음을 다 열고 있는 허당?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맞아요. 네, 완벽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이 있죠. 그게 저에게 내가 굉장히... 인기 교수니까 알죠? 일단 의미인 거 알죠? 네, 슛! 내가 인기 교수인 거 알죠? 네. 그러다 보니 내 수업 듣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정원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학생이 좀 대신 나가줄 수 있나? 네? 드롭 좀 해달라고. 아니, 학과 학생들도 수업 좀 듣게 좀 나가주면 안 되나? 난 죄송 나. 그렇지. 오케이. 야, 이 탐욕스러운 건물 주더라. 집세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으로 제재하면 되나? 그렇지. 그게 경제학도로서 떳떳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볼 텐데. 네. 카메라 손대는 거예요. 예, 예. 커튼 앞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도 드리고. 액션! 법제정은 온전형 현실적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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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시민 은행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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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만한 프로젝터가 47kg, 브라켓까지 장착하면 52kg. 오늘 아침 제 몸무게와 같네요. 한번 올라서 봐요. 아, 네.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부관장님. 네. 그래서 이제 말리면서 그러면 술을 마셔서 알트스페이스 만세를 하고 알트스페이스 만세.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나가 저쪽 가서 야 박작권 오늘 개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해서 할 거예요. 저는 얼마나 취했어요? 동선 지금 괜찮을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하고 그럼 나중에
표정 보면서 마셨고 그 다음에는 옷을 액션! 와 우리 민우 부관장님 진짜 찾아오셨나? 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제가 와야죠. 박 작가님 오신데. 왜 부관장님 난 진짜 부관장님한테 섭섭해. 믿으려면 근데 얘기 들었는데 신진 작가 좀 나가라 그랬네. 어떻게 난 애가 엎어진 거라며요. 오늘은 알토 오픈 축하자라니까 일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응? 아니 나 쪽팔려 죽겠구만 진짜. 애들한테 다 맞췄는데. 알토 스페이스 만세! 만세! 네! 하늘 하늘. 아 그건 만세야. 진짜 내. 저 기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대선 후보도 찍기 힘든 게 실금일이 아닙니까? 우리 제가 봤는데 우리 장준수 아주 제가 TV 그 토론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아 근데 우리 대표님 안목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튼 우리 잘 봅시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이슨 회장님이 보셨다면서요? 관장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다음 관장 자리 제 차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연으로 괜찮으려 한번 해보죠. 스테이크사에서 좋아하셨을 텐데. 수현 씨가 우리 오늘 우리 오늘 괜찮은데 하고 돌아본다 할 때 약간 약간 카메라를 몰고 가주는 느낌을 좀 만들어주죠. 안 그러면 카메라 혼자 펜을 길게 해야 돼서 수현 돌 때 같이 한 걸음 쭉 같이 가준다. 이걸 해볼게요. 가만 보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 청와대 앞길도 개방했다는데 언제까지 그 앞에 사진만 찍을 거야? 또 앞서간다 또. 앞서가야 이기지. 우리 오늘 괜찮은데? 아까 한참 있다 입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나시는 스타일이신데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더 여기까지 제가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시니까 가시면 그때 겨우 힘들게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좀 보고 안녕하세요. 장태준입니다. 자, 이거 되게 비싼 수리화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투자자분들 모시기 위해 투자 많이 한 거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건배할까요? 건배합시다! 건배! 네. 나도 진짜 못 알아봤습니다. 네. 준아, 너 그쪽에 있으면 안 돼. 다음 변화 들어옵니다.
들어와. 네. 네, 남대. 이 나라가 좋은 게요. 다들 억울해.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저 꼭대기가 자기 자리라고 믿고 살아. 청와대 앞길도 개방했다는데 언제까지 그 앞에 서시만 찍을까? 저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은 막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장태주! 장태준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으려고. 어차피 이거 돈 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내임별료가 있어야 하는 거야.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봐요.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 그 정신을 좀 뭐 어렵게 하십니다.